아, 일 끝나고 피곤한 남자입니다.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. 졸려요. 집에 퇴근해 보니까 크레 두 마리가 부활을 했어요. 자, 누가 뭐 했나 보자. 얘가 릴리풀핀 아직 부활 안 했고, 아, 바브하고 노던틱 이두 마리 메이팅을 지어가지고 나온 새끼들인데요. 자, 확실히 트위카리 이런 기본적인 모습이 보이죠. 특히 한 녀석은 유별나게 이쁘게 자랄 것 같네요. 요 녀석 지금 카메라로 안 잡히는데 화이트홀이 잘 들어갔거든요. 얘네를 세팅을 해줄 거예요. 처음에 태어나면 애들이 난리부르스를 쳐놔가지고 옆에 있는 알들을 다 뒤집어 놔요. 그래서 빨리빨리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,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알들도 데미지를 입거든요. 또 애들도 이 좁은 공간 내에서 계속 있으면 힘들어하니까 바로 세팅을 해줄게요. 세팅은 간단합니다. 집에서 남아도는 통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, 키친타월 깔아주고, 그리고 옆에 있는 분무기로다가 이렇게 분무질을 좀 축축축축 해주시고, 한번더 눌러주시고, 뭐 키친타월을 뭐몇 겹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. 사실 두꺼울수록 좋거든요. 그래야지 수분 유지량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세팅을 해주시고요. 베이비 때는 살짝 습한 게 좋아요. 그래도 너무 습해가지고 애들이 막 물기가 다 묻어있을 정도면은 탈피 껍데기를 잘못 벗어가지고 몸에 들러붙는 그런 사고가 생기거든요. 보인도 궁금하면 반스만 입고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잘 들러붙잖아요.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. 애들이 보면 이 벽면에 물이 보여있는데요. 이거는 물이 아니라 애들이 아래에서 껍데기에서 나오면서 이제 안에 있던 그런 액체, 말 그대로 흰자예요. 노른자가 아니라. 그래서 사방에다 붙여놨는데요. 이거는 뭐 위생상 보기 좋은 건 아니니까요. 치우도록 하고요. 태어난 애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? 오, 갓 태어났는데도 이 정도 색깔이면 상당합니다. 사실 아빠 자체가 워낙에 출중했기 때문에 새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죠. 색깔이 엄청 이쁘죠? 으이면! 아이, 좀. 자, 일단은 넣어줄게요. 한 마리 넣었고, 또 다른 한 마리는, 오, 탈피하려고 하네, 바로.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탈피하려는 애들이, 오, 얘도 퀄리티가 상당한데요? 이쁘죠? 네. 제일 이쁠 때는 통이 얌전하게 들어갈 때 제일 이쁩니다. 방금 제가 세게 던진 것 같았어도요,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진 않아요. 그냥 톡톡톡톡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알껍데기들은 이 안에 넣어줍니다. 얼마 전까지 지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넣어주는 거니까요. 본인들도 만족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알들은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잘 잡아준 다음에,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건 저희 딸이거든요. 요즘에 옹알이를 배워가지고 정말 많이 떠들어요. 보기 좋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집에 있는 인큐베이터는 끝. 그러면 이것으로다가 귀여운 크레스트 게코들의 세팅은 마무리되었습니다. 여기서 이틀 정도 있으면 탈피를 잘 끝낼 거예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먹이를 자유급여를 해주면서 키울 건데요. 자유급여의 장점이라고 하면 편한 거고요. 단점이라고 하면 성장 속도가 정말 느려요. 그건 본인들의 몫인 거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. 여기 있는 아이들도 최근에 이제 우아한 아이들, 우아가 아니지 곤충쟁이다 보니까 직업병 때문에 탈피를 했던 아이들인데, 자유급여를 해놓으니까 밥을 잘 먹었더라고요. 네, 뭐 그냥 넣어줄게요. 그냥. 아이, 뭐 됐다. 오, 야생 개체 됐다. 큰일 났네. 감사합니다, 평박.